아직 기자회견 안 끝났다니까 좀. 아 참 보리. 아 민정. 아 다 나오고. 선조사 경찰 어디 있어요? 좀 떨어져 주세요. 경찰. 네 다른 기자회견은 경찰들이 오던데 지금 경찰이 싹 빠져가지고. 네 지금 여기 기자회견 현장이 지금 현재 구구 세력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너무 시끄러워서 사진만 찍고 그 다음에 고소장을 접수하러 갔으니까. 자, 오늘 고발은 김건희 고발이 아니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서울의 소리가 북한 공작금을 받았다는 발언을 해서 서울의 소리 명예를 심히 실추시킨 그 관계자가 아직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명예훼손의 사실 유포, 그 다음에 업무방해 계속 이어서 1억 손배소까지 해서 형민사 고소고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내 이름! 아직 기자회견 안 끝났다니까 좀. 아 참 보리. 내 이름! 아 민정. 북한 다섯 번 갔다 왔다는 거 나옵니까? 북한 다섯 번 갔다 왔나요? 다 나옵니까? 뭐 하는 거 여기서? 같이. 경찰! 경찰 왜 지금? 경찰이 짜고 오는 것 같아 이거. 개구중씨 아까 지금 아 이제 딱 끝나고 온다니까. 2시 반부터라고. 아니지 2시 반에 기자회견을 하지. 어 시뮬레이트. 어. 아 저기 선조사 경찰 어디 있어요? 좀 떨어져 주세요. 경찰. 예 네, 다른 기자회견은 경찰들이 오던데 지금 경찰이 싹 빠져가지고 예 네, 이상은 아 유튜버들이 와가지고. 네 지금 여기 기자회견 현장이 지금 현재 구구 세력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너무 시끄러워서 여러분들 사진만 찍고 그 다음에 고소장을 접수하러 갔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매우 궁금해할 사안이죠. 김건희 명품 수수. 서울의 소리가 지난주 월요일날 보도했는데 지금 아무도 이 사안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나 어떤 개인이 거기에 대한 고소고발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할 수밖에 없다. 오늘 고발은 김건희 고발이 아니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서울의 소리가 북한 공작금을 받았다는 발언을 해서 서울의 소리 명예를 심히 실추시킨 그 관계자가 아직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명예훼손의 사실 유포, 그 다음에 업무방해, 그리고 계속 이어서 1억 손배소까지 해서 형민사 고소고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들 기자분들 오셨는데 지금까지 보도가 잘 안 되고 민주당에서 코멘트하는 것만 받아서 보도하는 정도라 여러분들의 많은 보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기 강전 의사 이 예. 예, 진행 좀 하세요. 네, 설명 좀 하세요. 예,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을 갖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 그 서울의 소리의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선물을 준비를 할 때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명수 기자 본인의 그 사비로 명품을 구입해서 최재형 목사님에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가 우리 서울의 소리가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명품을 샀다는 식으로 우리 서울의 소리의 취재를 왜곡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예훼손과 그리고 업무방해에 대해서 우리 서울의 소리가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1억의 손배소송을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앞으로 더 이상은 서울의 소리의 보도를 대통령실에서 왜곡할 수 없도록 예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의 그 고소고발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예, 오늘 고소고발에 이제 직접 김건희 씨를 여러 번 만난 최재형 목사는 고소인도 아니고 고발인도 아니고 이제 수요일 날 저희가 김건희를 직접 고발 고소를 할 건데 그때는 어떤지 모르도 최재형 목사님 오늘 처음으로 지금
언론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얼굴을 보이는 그런 정도지, 이분은 이번 고소고발에 아무런 의사도 없었고, 사실은 우리가 좀 나오시라 하니까 나오신 분이에요. 수요일날 기자회견 때는 이분도 이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 고소고발은 최재형 목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고소고발건에 대해서는 최재형 목사한테 질문할 게 없고 우리 강전호 서울의 소리 총괄 이사한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대태 회장님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근에 서울의 소리에서 특집 4부작으로 발표한 영부인 명품 수수하다 정천 동지할 일입니다. 오늘 고소고발은 고소고발 서울의 소리가 대통령실의 불쌍해 사람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서울의 소리에서 북한 공작금을 받아서 영부인 김명신에게, 김건희에게 명품을 구해서 주었다라는 인터뷰를 경향신문하고 해가지고 그 보도가 돼서 서울의 소리 명예가 실추된 부분을 정보통신망법하고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오늘 고소고발은 큰 의미는 없는 거고, 예, 그동안에 어떤 문제가 터지면 북한을 끌어들이는 이런 행태를 우리가 근절하고자 과감히 이렇게 고소고발하고 1억 손배소까지 넣습니다. 우리 항상 애써주시는 민생연구소장 안진걸 소장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일하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저는 또 서울의 소리 후원회원으로 이번에 우리 서울의 소리 보도가 정말 큰 의미가 있어서 응원하고 연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예 다수 언론은 보도를 안 하거나 보도를 해도 함정 취재 논란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수없이 많은 기자님들과 저들도 토론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보도는 통상적인 함정 취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셨다시피 카톡으로 두 번에 걸쳐서 고액의 명품 선물을 전달할 거라는 걸 이미 밝혔는데 그걸 거부하고 마다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중저가 선물일 때는 답도 없던 자들이 고가의 명품 선물일 때는 바로 코바나 컨텐츠로 들어와라고 해서 본인들이 코바나 컨텐츠라고 하는 그동안 범죄와 비례의 소굴로 오히려 민간인을 불러들여서 예고한 대로 선물을 그대로 수수하고 의례적으로 아유 자꾸 이걸 가져오느냐 하면서 돌려주지도 않고 수수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어디에 함정이 있을까? 함정이라면 본인이 절대 싫다겠고 본인도 몰랐는데 그냥 밀고 들어가서 명품 준 다음에 몰래 찍으면 함정이겠죠. 그리고 찍힌 곳의 장소가 코바나 컨텐츠라는 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공식적으로 어떤 민간인을 만날 수 있죠. 의견도 수렴할 수 있고 의례적인 대화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용산지무실 아니라 왜 코바나 컨텐츠겠습니까? 그동안 수없이 많은 뇌물협찬 의혹, 인사개입 의혹, 그다음에 잔고조작 사건에서 350억이 잔고를 조작한 사람도 코바나 컨텐츠 김혜성 감사입니다. 그 범죄 비리 소굴에서 김건희 왕국에서 본인이 그것도 용산지무실에서 출입을 하게 되면 출입 기록이 남게 되고 수도 없이 많은 눈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코바나 컨텐츠로 불러서 거기서 뇌물을 수수하고 김영란법을 위반하고 또 온갖 노비와 어떤 이권에 개입하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몰래 코바나 컨텐츠로 사람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놓고 명품을 뇌물로든 김영란법으로 위반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함정수가 됩니까? 함정취재가 됩니까? 이것은 본인이 오히려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 스스로 드러난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2002년 6월 달에 금융위원들을 금융위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것을 본인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기자님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2002년 6월에 금융위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최재형 목사님 등이 심층 취재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데요. 자 그러면 2022년 6월 이후에 만약에 금융위원의 인사가 없었으면 목사님이 잘못 들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으로 실제 9월 달에 금융위원 신규 인사가 있었고 그 인사는 그 금융위원 인사는 실제로 금융위원 인사는 9월 달에 있었고
저기 기자회견 중입니다. 선생님 기자회견 중이에요. 9월 달에 금융위원 인사가 있었고 그 금융위원 인사는 인수위 출신의 윤핵관 핵심이 되었다는 게 금융위원회 안팎의 전언입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2002년 9월 달에 금융위원 인사가 새로 있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시고 그 사람이 인수위 출신의 윤핵관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분석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품 수수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매우 짙습니다. 김승희권도 그렇고요. 소리소리 고발을 적극 지지합니다. 예. 아,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예. 아이, 가만. 예. 예. 뭐 인사청탁이나 뇌물수수는 예. 저희가 쇼일날 예. 김건희 고소고발 때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예. 우리 장관. 왜 서울이 송시호 받는 거 얘기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성명서. 한 말씀 잠깐. 네, 최재형 목사님이 그냥 인사. 자, 기자회견 방해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다 그만하세요. 제가 기자회견이 끝났어요. 최재형 목사님 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최재형 목사님은 기자회견하고 관계 없어요. 고소인이 서울에서 왜 내 목소리보다 큰가요? 예, 하세요.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예, 최재형 목사 하세요. 하세요. 조용하시라고. 예. 지금 멋대로 이야기하네. 조금만 뒤쪽으로 와보세요. 예. 제가.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최재형 목사라고 그럽니다.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진영 논리를 떠나고 이념 성향의 논리를 떠나서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애초부터 이 보도가 나갈 때도 그러한 제 의지와 뜻을 분명히 취재진에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구 여러분들, 보수 여러분들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들도 존중해드립니다. 자, 들어가시죠. 예, 감히 성명서. 예,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예, 조용히 해주세요. 예, 예. 여기 어디 있어요, 구구가? 예, 그냥. 아니, 소리가 지금 구상과 목사는 구구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조용히 해주세요. 서울의 소리, 성명서. 검찰은 명품을 수수하며 국정을 농단하는 김건희와 북한 공작금이라고 북풍 공작을 획책하는 대통령실 관계자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가 약 1년 반 동안 사원을 걸고 취재한 영부인 명품 선물 받다를 2023년 11월 27일부터 연속 사회 특종 보도하자 국민이 분노함에도 본인과 대통령실은 유튜브 언론의 보도라고 무시하였다. 기자회견 방해하지 마세요. 침묵으로 일관하던 불상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3년 11월 29일 경향신문 취재진과의 통화 인터뷰에서 서울의 소리가 어디서 공작금을 받았는지 알아야 한다. 선물 구입을 위해 북한 자금을 받았을지도 모른다고 서울의 소리와 취재원과 취재기자를 북한의 지령에 의하여 취재해야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게 하였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취재의 보안을 위해 박봉의 이명수 기자가 사비 500만 원으로 명품 선물을 구입했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명명백백한 김건희 명품 수수 범죄를 뜬금없는 북풍 공작 가짜 뉴스로 물타기 하려는 정치 공작인 것이다. 서울의 소리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종식을 바라는 120만 시청자들께서 집시 일반 후원 계좌로 보내주시는 후원금으로 자금에 이르게 된 바 대통령실의 북한 공작금이라는 모함은 범죄 행위다. 서울의 소리가 특집 사부작으로 보도한 진실을 평화하며 모략하는 짓거리는 구구 유튜버들에게 점령당한 대통령 시절에서 할 줄 아는
잘못이라곤 빨갱이 탄원과 언론 통제밖에 없는 교환무치한 최후의 발악이다. 그렇다고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명품을 수수한 김건희와 동지원 배우자 윤석열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자고로 매관 매직 금품 수수는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했다. 결국 탐욕스럽고 유사스러운 김건희의 말로는 청나라를 멸망케 한 서태후와 고종의 총애를 받으며 충청도 관찰사 배수를 100만 명의 매점 매석간 무당 진령군의 최후가 될 것이다. 이로써 대통령실이 탐욕스럽고 유망한 김건희와 구구 유튜버들에게 점령된 결과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등 죄 없는 숱한 국민들이 희생되었음은 물론 잼버리와 엑스포는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었으며 무역수지 또한 전 세계 국지를 멸하지 못하면서 자금 우리의 위대했던 대한민국이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대표 백운종은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대통령실을 단죄하고자 오늘 고소고발장을 제출한다. 검찰은 명품을 수수하며 국정을 농단하는 김건희와 북한 공적금이라고 정치 공작을 획득하는 대통령실 관계자를 즉시 구속 수사하라. 2023년 12월 4일 서울의 소리. 네. 오늘 기자회견 여기서 마치고 네. 이렇게 기자회견에 이렇게 취재해 주신 언론사와 또 유튜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내용은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제대로 보루를 해서 뇌물수수로 김건희가 빨리 구속될 수 있도록 많은 그 보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고소장을 이제 접수하러 들어갔습니다.